안녕하세요. 오지는 오진다입니다. 오늘은 강진군에 왔는데요. 저희 강진군에 온 이유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마을에 이장님께서 또 예쁜 시골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곳을 촬영하러 왔고요. 이 시골집의 주인분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 집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해요. 얼마나 예쁘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시골집을 관리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집을 보러 가시죠. 네, 저희 강진군에 도착을 했고요. 이 마을 바로 옆에 와보니까 이렇게 냇가가 있더라고요. 그 냇가 옆에는 지금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있는데 벌써 가을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지금 주변을 보니까 논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. 벼들도 고개를 숙이고 이제 곧 수확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집은 풍경이 진짜 예쁘거든요. 현재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보러 가시죠. 네, 이제 집 바로 앞에 골목까지 왔고요. 이 주변 풍경을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풍경이랑 또 다른 맛이 있죠. 네, 진짜 엄청 쭉 펼쳐져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쪽 끝에 논에서는 학생들이 벼를 심었대요. 모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수확할 때는 또 수확 체험까지 한다고 하거든요. 좀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. 와, 재밌는 게 많네요. 전형적인 시골길이네요. 네,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? 담장이랑? 아까 멀리서 봤던 집인데 와. 너무 멋있는 느낌 있지 않아요? 아니, 네. 시골길은 이렇게 가을에 선선할 때 산책하면 네. 그냥 그 걷는 것만으로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굳이 헬스장 가서 러닝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네,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쪽에 있는 한옥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집이고 겉에서 보기에도 집이 엄청 웅장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네, 근데 실내는 진짜 더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또 서울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요. 여기 옆에 텃밭을 보시면 지금 깨도 심어져 있고 또 여기 바로 앞쪽 보시면 이제 막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. 뭔가를 또 심으시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그런 곳이고요. 나무들도 보면 그 삐죽삐죽 할 수 있는데 다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엄청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. 세컨하우스. 네. 사실 시골집 일주일만 방치해놔도 풀이 이렇게 자라는데 집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집은 한옥마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한옥이죠. 현대식 한옥인데 집 실내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. 먼저 집 주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고양이도 있네요. 여기가 이제 집 마당인데 지금 잔디가 깔려 있죠. 네, 잔디가 깔려 있고 저기 장독대 쪽을 보면은 이제 논이 또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풍경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또 앞에 돌 책상이 또 하나 있네요. 여기 작은 의자 갖다 놓으면은 차 한 잔 마시기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또 네. 네.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있는 집들은 다 이 풍경을 가지고 있는데 네, 풍경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또 여기 사이로 보이는 시골집들 느낌도 네,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장독대가 모르겠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장독대가 있으면 네. 약간 인테리어 느낌 좀 나요. 맞아요. 사실 장이 없더라도 그냥 갖다 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시골집의 필수 아이템. 네, 풍경이 저번에 왔을 때는 되게 초록초록했는데 네, 지금 노랑노랑해지고 있네요. 지금 보시면 가운데 좀 더 초록색한데 여기 앞쪽은 좀 노랑노랑해요. 그렇죠? 심은 시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안에도 시골집들이 보이고요. 곳곳에 네, 이런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약간 도시와 동떨어져 있는 느낌? 네,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담장이 따로 없네요. 네.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담장 대신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요. 또 이쪽을 보니까 여긴 창고 공간인 것 같아요. 그쵸? 한번 들어가서 창고도 구경해볼까요? 여기는 제가 잠깐 시간에 앉아있었는데 네. 여기서 이제 네. 장 빠지고 네. 이제 김장도 하시고 오. 약간 그런 공간이에요. 지금 이렇게 마늘도 주대 자체로 걸어놓으셨는데 이렇게 보관을 하면 대를 안 자르고 보관을 하면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. 오. 꿀팁. 근데 아파트에 걸어놓을 수 있나? 베란다에 걸어놔야 되나? 마늘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시골집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죠. 이쪽도 보니까 뭐 양파랑 고추랑 있고요. 여기는 이제 뭐
참고처럼도 사용하시고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벌써 이제 김장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요. 이 많은 양이면 마트 가면 진짜 얼마인가요? 얼마예요? 제가 장보러 안 가니까. 아무튼 이 정도 양이면 한 주먹에 그래도 3,000원 정도 하지 않아요? 그래서 깐 마늘은 네, 그 정도 하죠. 한 주먹에 3,000원 정도 하는데 와 몇만 원 하겠네요. 시골은 이런 게 좋아요. 듬뿍듬뿍 할 수 있어요. 그쵸? 네. 그리고 이 지금 차각막을 보니까 고추씨가 좀 보여요. 여기서 이제 고추를 말렸다가 아까 저기 비닐에 담은 것 같습니다. 요즘 고추 말릴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. 베란다에 말릴 수도 없고 위험하게 옥상에서 말릴 수도 저희 다시면에도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? 네. 빌라 같은 게 있잖아요. 거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주차장 가면 고추 말리거나 그렇죠. 뭐 벼 말리거나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계셨거든요.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쪽 보시면 바깥 마루가 있네요. 네, 마루가 있고 여기도 뭐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. 네, 이렇게 마루가 높아서 그냥 살짝 걸쳐 앉기도 좋은 것 같아요. 키 큰 사람한테 딱 맞지 않나. 다리가 좀 여유롭게 놓을 수 있고. 넌 약간 점프해서 올라가. 아니야, 현아 씨도 바로 앉을 수 있어. 한번 앉아봐요. 제가 드는 건데. 아, 그 한꺼번에 말하세요.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거요? 뭐 같아요? 추구기? 비슷했는데 네. 위에 천장 가보세요. 아, 물 떨어지는 공간이구나. 그렇죠. 네, 이걸 뭐라고 하던데? 뭐라고 하던가요?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빗물 해가지고 네, 맞아요 맞아요. 이렇게 쌓아 받는 거를 해놓으셨더라고요. 네, 그 집 지붕 끝에 쪽 보면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. 그 사방 군데를 이렇게 막 해놓더라고요. 네, 그러면 물이 튀기지 않고 고여 스며들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도 디딤돌이 있어서 마루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. 현우는 여기를 이용하면 되겠네. 네. 아, 그리고 전부 다 있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어디요? 아, 벤치 의자? 네, 벤치 의자도 있는데 여기 이 테이블이랑 세트인 것 같아요. 바베큐 하실 때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마루를 책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. 네, 마루가 높으니까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한번 또 집 실내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는 절구통 같은데 절구통을 쓰셨네요. 네. 그렇죠? 여기도 빗물 떨어지는 거겠죠? 네. 그리고 보니까 아까 저기 마루에 있던 의자가 여기 앞에도 있네. 네.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. 네, 문은 요즘 네, 튼튼한 현관으로 되어 있고 한번 들어오실래요? 네, 들어오세요. 네, 바로 신발장인데 대부분은 신발장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잖아요. 근데 이 집은 엄청 깔끔한 집이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죠? 네, 신발장부터 네, 밖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공간이고요. 한번 들어가서 집을 자세히 봐보시죠. 들어오시면 네, 바로 거실 공간인데 천장을 봐보시면 진짜 층 엄청 높고 좀 시원시원하게 빠져있고요. 들어오자마자 저 편백나무 향이 딱 나지 않아요? 네. 좀 건강해지는 냄새가 확 나는데 네,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창문만 열어놔도 네, 그런 공간이고 거실도 진짜 넓어요. 그죠? 진짜 뭐 대학 MT와도 될 정도로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고 또 창문도 큼지막하니까 또 시원시원한 풍경을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이쁘다고 말씀드렸던 그 풍경이죠? 네, 그 풍경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. 여기는 밤 때도 이쁠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? 또 저기 시골집들에서 불 한 개씩 켜지고 하면은 진짜 이쁠 것 같고 네, 그리고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부터 보여드려야 될까? 저쪽부터 한번 갈까요? 네, 저기부터 현관 옆에부터 한번 봐보시죠. 지금 현관 좌우로 보시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방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여기 뭐 손님 방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거든요. 보시면 안에 에어컨도 달려있고 침대도 있어서 또 아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네요. 그리고 뒤쪽도 똑같은 공간인데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좀 더 넓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창문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개방감이 있어 보이잖아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커튼은 굳이 필요 없겠네요. 그렇죠? 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역시 쪽에서 누가 이렇게 볼 일이 없잖아요. 그렇죠. 여기도 풍경 보는 자리니까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요즘 저기 안쪽 방이 또 문이 하나 보이죠?
어, 네. 네. 저희가 안방인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저기는 안방인데 안방을 한번 가시죠. 그리고 넓게 하셨네요. 네, 거실을 진짜 넓게 하셨고 방 여기 한번 크기를 봐봐야 될 것 같아요. 안방을 보러 가시죠. 네, 들어오시면 안방은 넓네요. 그렇죠. 장롱이 들어가 있는데도 안방이 넓고요. 요즘 많이 리모델링 하실 때 장롱을 안에 박아버리잖아요. 네. 네, 그런 식으로 또 고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거 장롱만 좀 빠져도 더 넓어지죠, 훨씬. 네. 근데 저 장롱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납공간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거 좀 저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좀 웅장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? 네,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여기도 이렇게 양쪽에 창문이 있어서 바로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고, 네, 그리고 지금 창문 열어놓은 이유는 습기 제거하고 하려고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합니다. 여기도 역시 들어오니까 나무 향이 네, 쭉 나고요. 그럼 여기는 왠지 화장실일 것 같죠? 네,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고요. 와, 화장실 진짜 깔끔해요. 진짜 청소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깔끔하게.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어제까지 40분 집이었는데. 어제도 아니고 저는 방금 나갔다고 해도 믿겠어요. 그리고 거실 나와보니까 엄청 큰 통창이 있잖아요.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뭔가 그 받침대가 있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? 창문을 여니까 여기서 바로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던 마루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. 네,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 마루가 높으니까 좀 올라오기 편한 것 같아요. 내려가면 툭 떨어지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마루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, 여기서 차 한 잔 마셔도 될 것 같고요. 오. 네, 그냥 누워서 낮잠 자도 될 것 같고요. 네, 어, 나올 수가 있네요. 네, 마루가 또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으니까 두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. 와, 풍경. 네, 그리고 여기 앞에 슬리퍼 하나 놔두면, 그렇죠? 디딤돌에 저기다가 슬리퍼 놔두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. 아, 굳이 현관 쪽으로 안 나와도 되겠네요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도 쓸 수 있네요. 마루도 높이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아, 여기서 네. 본 풍경이 가을 풍이 너무 이쁘네요. 아, 그러니까 해질녘 되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빨리 더 노랗게 익어가지고 맛보고 싶네요. 아주 왕건살. 네. 오, 그리고 여기 인터넷 빵빵한가 봐요. 그렇죠? 인터넷이요? 네. 진이야, TV 켜. 오, 말도 잘하네? 이야, 이렇게. 뭐 나무래. KTS 광고하지. KT PPL 환영합니다. 진이야, TV 꺼. 너 봐봤지? 왜 그래, 오늘? 아, 진이가, 진이만 보면 네. 말 걸고 싶어요. 네, KT 여러분, 감사합니다. 합리적 의심입니다. 통장 한번 까봐야겠어요. 아, 너, 내 메일은 주소, 그,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이제 이쪽으로 가보시죠. 여기는 주방 공간입니다. 여기 문이 있으니까 이제 요리하실 때, 냄새나는 요리할 때 거실로 안 빠져나가게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집이 엄청 크네. 네, 주방 공간이 좀 큰 편이네요. 그쵸. 다른 방들에 비해 주방 공간이 엄청 넓어요.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뭐 요리하시고 밥도 바로 푸시고 이렇게 동선은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, 여기도 식탁이 있으니까 식사하셔도 될 것 같고, 거실에서 드시는 게 더 좋겠죠? 네. 그리고 이쪽은 아마 다용도실인 것 같은데, 와, 다용도실도 진짜 넓어요. 네, 엄청 넓게 있고, 김치냉장고 있고요. 저기 앞에 보면 버거가 있는데, 진짜 굳이 세컨 주방을 가스레인지 안 놓고 이렇게 번호로 놔두셔도 네, 쓰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. 아니, 여기가 이 마을에 한옥이 많잖아요. 네네. 다 33평? 네, 32평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 사실 평수는 다 똑같은데 방 구조를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집이 더 넓어 보이고 좁아 보인다고 하는데, 저번 집이랑 그러면 평수 똑같은 거죠? 아니, 그 집이 훨씬 더 크긴 했죠, 43평. 아, 그렇네요, 그렇네요. 대부분 34평짜리 집인데 어떻게 구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엄청 달라진다고 하니까 리모델링 하실 때 잘 고민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이제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다용도실 공간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있고요. 여기는 이제 거실 화장실입니다. 아,
아이가 화장실이에요? 네. 안방 화장실 말고 여기는 거실 화장실. 여기 진짜 깔끔하죠 여기도. 네. 이렇게 세컨하우스지만 집을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마당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집은 보기 드문데, 특히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. 서울에서 이렇게 세컨하우스 사용하시는데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세컨하우스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리도 조금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고, 또 멀더라도 애착이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은 강진군에 있는 세컨하우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세컨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. 이 집에 딱 와보니까 넓은 마당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 텃밭도 너무 잘 가꿔져 있고 잡초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. 또 이 시골집은 겉에서 봤을 때도 진짜 커 보였는데 실내에 들어가니까 더 넓은 것 같았어요. 넓은 거실이기 때문에 답답함이 전혀 없었고요. 작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방은 손님방으로 이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공간이었고요. 또 안방 공간에도 창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바깥 풍경 보기 정말 좋은 공간이었습니다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시골집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시골집처럼 풍경이 예쁜 마을에 시골집을 새로 지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시골집을 구매하셔서 리모델링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옥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드린 집 같은 구조도 있지만 또 다양한 구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